연예가 정보 사관학교 연예가 하이스쿨 다동이다 딩동댕 기쁘다 태영 아이고 동네 백성마자 나왔어요. 네, 이태영 씨부터 소개하시죠. 아, 그러면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연예가 오늘 초대 손님. 초대 손님 아닙니다. 네. 서기 이태영입니다. 아, 한 2주를 3주입니까? 아, 자리를 비웠구나. 네, 3주 만에 온 이태영 씨 보면서 굉장히 반가워요. 하경원 그러네요. 네. 저는 이태영 씨 자리를 메꾼다고 네, 정말 무리수를 많이 던진 많이 던졌습니다. 2주 동안 이태영 씨 살려내려고. 네. 아, 정말 제가 지난주 장문보신 방송을 봤더니 전반적으로 흐름이 끊기고 툭툭 끊었어. 노래도 안 듣고 노래도 안 듣고 프로듀스 언어도 안 보고 오고 하나도 안 보고 본 척 하면서 방송하는데 야, 이게 들으니까 약간 청취자분들이 정신이 나겠더라고. 아. 야, 어떻게 이동엽 씨 얘기할 때마다 흐름이 끊기나요. 툭툭 말이 좀 그거죠. 흐름이 안 맞네. 그 왜 안 웃어 안 울었어요. 울었거든요. 아, 안 보셨구나. 그래서 심지어 네. 지난주 장모 씨가 네. 뭐 심지어 회사 분들한테 그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반격도 해가지고 이태영 씨가 얼굴이 빨개졌다. 아, 지난주 이태영 씨가 너무 보고 싶었다. 네, 오락 부장 이동엽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궁기 반장 이다원입니다. 네, 네. 네. 아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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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제가 드디어 만들어졌구나. 2018년 네. 저희가 지금 첫 녹음. 네, 네. 네. 완정체로서도 첫 녹음. 맞아요. 네. 아 근데 되게 좀 타신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엄청 새까맣죠. 네. 뭐 태국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약간 현지화되어 오신 것 같아요. 거의 2주 동안 있다 와가지고 라오스랑 태국 갔다 왔거든요. 이태영 씨 코가 많이 높네요. 그래요? 왜요? 갑자기? 코만 다 탔어. 코가 새까맣네 쟤는. 코가 아니, 높다 보니까 근데, 제일 높은 쪽에서 코가 아니, 좀 태양과 가깝다. 이게 약간 기름이 많으면 좋다는 거 알죠? 아 그런가요? 코에 기름이 많다는 얘기지. 거의 프라이팬 수준이네요. 약간 높고 단단하고 콧대가 엑스레이처럼 타가지고 콧대가 보여요. 아유 그런가요? 엑스레이라는 게 좀 약간 뭐 약간 전형적인 약간 동남아 미인상으로 그럴 수 있겠다. 아, 그쪽 한국 미인이어서 네. 동남아 미인으로 심지어 거기서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요. 와 그냥 팔사처럼 그죠? 잘 어울린다 근데. 그러니까 완전 태국 아가씨. 근데 저희는 전혀 생각 안 났어요. 막 그냥 좋았어요. 그죠? 아니요. 마음이 약간 무겁긴 했죠. 보통 전화 연결도 하고 그랬는데 안 하더라. 그러니까 로밍도 안 해갔어요. 섭섭하더라. 로밍도 안 해가고. 아,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약간 사셨네. 그렇죠. 그래서 2018년도 어떻게 잘 시작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점도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태영 씨가 어떠냐고. 그렇게 활동 바쁘게 네. 연말을 아니, 보냈는데. 아니 일단 일단 방전은 시키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2018년 네. 충전을 하면 되겠구나. 한국에 와서 아, 방송 와서 충전하시는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보여줘야 돼요. 충전한다는 건 방송하면 쉰다는 얘기죠. 가만 계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놀면서 충전하고 네. 이래야 되는 건가요? 이태영 씨 제가 그러다가 지난주에 혼쭐 났습니다. 장문복 씨한테 동생한테 화나다라고 우리 대구 동생한테 혼쭐 났어요.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저 지금 얼굴 빨개진 것 같은데 지금 얼굴 까면서 티 안 나죠? 네, 티 안 나. 네, 아무튼 잘 쉬고 와서 네. 2018년 뭔가 좀 더 파이팅 할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바카스 뭐 재밌는 일이 없었습니까? 라오스나 이런 데서 좀 뭐 이렇게 썸 이런 거 없었어? 썸이나 뭐 그 현지 원래 해외 나가면 약간 썸 이런 건 없고 진짜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나라를 비하하는 걸 수도 있어가지고 네. 얘기를 좀 해도 되나요, 그냥? 일단 하고 안 되면 일단 하고 안 되면 편집하면 되니까. 아 그런가요? 네. 제가 그 블루라곤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쵸. 예전에 그 뭐죠 저기 꽃청춘 라오스 편에서 나왔던 꽃보다 청춘이랑 네. 얼마 전에 그 배틀트립에서 윤두준 씨랑 아, 네. 그 손동훈 씨가 가가지고 거기 막 헤엄도 치시고 막 그죠. 뛰어내리고 막 그렇죠. 막 뛰어내리고 막 에메랄드빛 막 호수 막 이런 데 느낌이잖아요. 갔는데 한국인밖에 없어요. 대중탕 24시 사우나 꽃청탕 아 여기 한국이야? 한국이야? 그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쵸. 이게 바로 국민성이 드러납니다. 어디 하나 딱 뜨면 한국 사람밖에 없어. 비하는 동엽 씨가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비하는 비하 전문이세요. 말 한마디 하러 가만히 있을 걸 괜히 거들다가 한국에 비하셨어요. 절대 아닙니다. 네. 좋긴 좋은데 그 블루라는 색깔이 그 에메랄드 색깔이 그 육안으로 본 거랑 카메라로 본 거랑 달라. 어때요? 어디가 더 예뻐? CG 핑 수도 있어. 카메라 더 예뻐? 실제로 그냥 라군? 블루라고 아닌가요? 그렇죠. 약간 좀 약간 한강?
쌍마 계곡 같은 느낌? 아, 쌍마 계곡. 계곡. 용추? 어, 송추 계곡. 송추? 약간 송추 느낌? 어. 송추? 녹조 맑게 어떤 그런 바다. 녹조, 녹조 약간,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너무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가면 실망을 할 수도 있겠구나. 수 그러니까 썸이 있었냐고요, 없었냐고? 그냥 없었어요. 아, 좀 이정 기자가 날카롭게 오늘 인터뷰 두 개 왔거든요. 나 지금 되게 굉장히 보기 올랐어요. 되게 예민한 스타일. 예민해요. 예민한 스타일. 오늘 누구 했길래 이렇게 예민해졌어요? 오늘 이병헌 씨랑. 변삼아. 박정민 씨. 아, 누구요? 박정민 씨라고. 아, 그들만 해서 생각. 유명하지 인사. 않으면 잘 모르시나 봐요. 그것만 박정민 씨가 누구? 동주에서 나. 동주 나왔던. 아, 오늘 제가 화장 나왔던. 했잖아요. 네. 아, 화장한 날은 인터뷰가 있는 날. 근데 뭘 감고 오신 거 아니야? 어?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썸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 없다 아까 두 번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네. 이태영 씨가 라오스에 간 사이에 네. 이태영 씨를 보고 싶어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맞아요. 에너지 저희 이전에 에너지 녹음을 했었는데 누가 보고 싶었어? 그 에너지 이제 멤버들이 이렇게 있다가 좀 되게 많이 좀 아침 방송에서 좀 힘들하고 피곤해했는데 막바지에 저희 이제 MC 한 명이 더 있다 그러면서. 노유민 씨가 찾아봤더라고요. 그, 그래. 아니요, 노유민 씨 미리 찾아보고 오셨어요. 네, 노유민 씨는 태영 씨 얼굴 보고 왔어. 네, 그 예쁜 그러니까 분은 어디 가셨냐고. 예쁜 분 어디 가셨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명훈이 형과 성진이 형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들어서 천명훈 씨가 더 관심을 갖다. 천명훈 씨가 태영 씨 딱 사진을 보더니 또 와야겠는데 이런 식의 반응을. 근데 태영 씨는 아이고 이런 네. 별로 안 기뻐 보이는데요. 아 명훈 씨 별로입니까?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되는지 지금 찾고 있어요. 좋잖아요. 뭔가 좀 관심을 가진 느낌이니까. 아, 또 감사하네요. 누구 이성으로부터 감사하네요. 이성으로부터 이런 관심 네. 되게 오랜만이에요. 이런 느낌이야. 아, 태영 씨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느낌인 거네. 완곡한 거절. 이게 관심이 없나 봐. 연애 세포가 다 죽었나? 아니, 왜 이렇게 맞습니다. 남자들 좋아해도 이게 무감각하지? 아니 심지어 그날 저희 녹음하셔도 아시겠지만 네. 소유 씨와의 그런 관계도 그냥 은한매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지. 소유의 관계를. 네, 닮았으니까 닮은 거라고 얘기가 많았으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그냥 뭐 꼴라보나 하고 이제 은한매로 하자 했는데 태영 씨한테 이게 태영 씨 사진을 보는 눈빛이 달라. 명훈 씨가 좀 달랐어요. 그죠? 어떻게 이태영 씨 마음이 있으면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라오스로 갈 게 아니었네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날 수도 있네요. 라오스만 갔으면 바로 천재 작곡자, 네, 그죠? 그렇죠. 천재 작곡. 소리를 지르지 아니 에이요? 전작권이요 나오는 사람인데. 북한 사투리를 랩을 하는. 처음에 북한 사투리를 랩했대. 네. 소리를 부르지 아니 에이요? 잊고 있었어요. 우리가 약간 네. 천명훈 씨를 예능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죠. 작곡자죠. 작곡가고 저작권료가 나오는. 히트송 이런 거 만들어냈잖아요. 연금 나오는. 와. 연금 나오는 분인데.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태영 씨가 돌아왔으니까 에너지 측 다시 연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락해서. 한번 더 오시라고. 맞아요, 맞아요. 아예 또 우리 네. 태영 씨 이 방송을 계기로 결혼도 하시고 이러면. 그러니까요. 제가 매년 저희 연초만 되면 맨날 이렇게 새 소원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 올해 저 항상 한 3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이태영 씨 결혼 소식을 쓰고 싶다. 아. 벌써 3년 됐어요. 네. 그렇죠. 3년째 지금 결혼 이제 새 소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우리. 하경원 기자님하고 저는 애도 둘이나 애를 둘이나 낳고 저희는 그 사이에 지금 그래, 저희는 지금 마흔이 됐어요. 마흔 그리고 마흔이야. 축하드립니다. 마흔살 마흔살 마흔살. 와 마흔살이 와 마흔 부록 사실 부록이고 부록. 네. 저는 와, 부록. 유혹이 흔들리지 않는 나이. 저희 아버지가 유혹 겁나 흔들지 않지. 마흔 됐을 때 네. 나는 우리 아버지 40 됐을 때 야 아버지 잘하면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생각했거든요. 그 나이가 그 나이가 40 되니까 언제 아버지 돌아가실 나이가 다 돼가네. 큰일 났다. 느낌 다르겠다. 어린 마음에 난 소감 듣고 싶어요. 40이 사짜단 느낌 어떠세요? 저는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보통 보면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면 12월 31일은 뭔가 좀 기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좀 남은 하루니까 좀 특별하게 쓰고 싶고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시간 가는 걸 시계 보고 있고 심지어 보통 보면 이제 11시 넘으면은 뭐 급해지잖아요. 연기 대상이나 연예대상 보면서 타종하거나 이런 방송이 나오면 앞에 이제 식구들하고 모여 있거나 아니면 혼자 보시든지 해 가지고 5 4 3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 심지어 이건 저는 앞자리가 바뀌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못 봤어요. 타셨어요. 왜냐하면 애지 애를 재우느라고 안돼 안돼 두 명을 재우느라고 막 거의 막 사투를 벌이고 나서 와이프하고 저하고 한 11시 반부터 뻗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방 일어나서 그래도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TV라도 봐야겠다. 타종을 봐야겠다. 보신각 타종을. 그랬는데 일어났더니 12시 8분이야. 그 이미 끝났는데 40대는 이미 40.
잠자면서 시작된 거예요. 오티. 네. 저는 네. 비슷한데 네. 저도 똑같습니다. 애 둘 하는데 목욕 시켜준다고. 네. 큰애 목욕 시키는데. 목욕을 12시에 시켰어요? 12시는 아닌데 11시 네. 몇 분에. 아, 그렇게 늦게 시켜요? 아, 왜냐하면 그날 네. 대구에서 엄마 아빠가 올라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장인 장모님도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 집이 약간 잔치 분위기. 잔치 분위기를 이제 새해니까. 애들도 흥분하죠. 어, 가시면 애가 안 자는 거예요. 애들 흥분해요. 안 자요. 그러니까 애가 일단 첫째가 떠드니까 막내는 자는데 자꾸 막 큰 소리로 아! 얘가 깨가 앙 하면 얘 때문에 또 애 못 자고 엉망진창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깨워요. 우리 와이프가 이제 애 재우고 네. 불 끄고 큰 방에 재우고 있고 네.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애 목욕시키고 근데 이제 12시가 되면 저는 어쨌든 그 네. 타종이라도 보려고 그죠. 시키는데 얘가 막 말 안 들으니까 막 짜증 나가지고 시키다가 12시라니까 야 잠깐만 있어봐라 하고 TV 틀어서 놔두고 일단 아. 12시에 경건한 마음으로 아. 냉정하시네. 소원 빌었죠. 네. 올해는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소원하고 다시 와서 애 시켜가지고 들어왔던 아. 좀 너무 정신없었던 그러니까 사실 새해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뭐 20대가 됐을 때는 뭐 별로 느낌이 없었고 30대가 되면서는 그냥 전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사실 그때 저도 막 이렇게 경찰서를 돌다가 새해를 맞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도 뭐 나름 의미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40대에 또 이 새벽이란 게 아 네. 이게 애들이 있으니까 좀 다르죠. 진짜 정신없이 그냥 내 40대가 어느 순간 왔는지도 모르게 왔다. 뭔가 감정이입이 안 돼요. 네. 저도 기억나는 게 29에서 30 될 때 되게 의미부여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대학로가 아니라 우리는 지방 공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방 공연 우차서 공연을 하면서 관객들하고 같이 새해를 보내는 공연을 했었는데 아, 하이트 기억나거든요. 홍윤아 씨랑 뭐 개그우먼들이랑 개그맨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 이제 10분 안 남았어 오빠 이제 30 되는 거야. 이제 오빠는 아저씨네 삼촌 내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날 것 같아. 내가 뭐 20대 뭐 특별히 뭐 보여줄 건데 30에 이제 앞다리 이제 늙어가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그런 느낌이 진짜 왔어요. 그래서 막 걔들이 계속 30쯤에 불러주고 집도나 그러면 하지 마라 제발. 왜냐면 그런 집도는 그건데요. 춘천 아 다른 건가? 이병열 전 이병 또 하루 멀어져 가네. 노래 자체 잘 안 듣는 분이세요. 하여튼 뭐 그런 불러주면 왜냐면 그때 당시에 개그맨 중에 서른이 되는 사람 저밖에 없었거든요. 다 20대 초반에 서른대 은퇴하는 법이 있었나요 그 당시? 뭐 그런 정도 느낌이었어. 서른 하면 이제 개그 이제 못한다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막 시계 보면서 5초 남았네 하다가 탁 얼마나 초도했을까? 서른입니다 하는데 아 진짜 늙었구나 이제 늙었다 나도 이제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감정에 젖어 있었는데 아 귀엽다. 40이 딱 되면 어떤 느낌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벌써 39쯤부터 올해 나이 40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녀서 그런지 40이 뭐 무섭지도 않고 무덤덤했구나. 무덤덤하고 일단 애들 때문에 아까 하기 전이랑 똑같아. 네, 전 애 막 보고 뭐 하니까 막 40 내가 지금 39인지 40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또 눈 깜짝할 사이 50 되시니까 그때 얘기를 무슨 물어볼게요. 그때는 또 감정입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물어볼게요.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르신 분들 말씀드리면 50은 좀 다를 수 있어. 30대는 30kg로 가고 맞아요. 40대는 40kg로 간다. 맞아. 50대는 50kg로 간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빨라진다고. 제 마음은 아직도 10대입니다. 근데. 아 그렇죠. 고등학교 때 막 졸업한 그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이게 새해에 맞는 좀 다양한 신경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세 명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다원 기자가 새해를 맞이하는 좀 이렇게 기분 같은 걸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이제 딱 37이 됐어요. 귀엽다. 아, 올해 귀여워. 이제 개띠잖아요. 네, 황금 개띠. 올도 개띠고. 깜찍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30대 특유의 발랄함. 30대 특유의 발랄함? 네, 40대가 봤을 때. 뭐야? 30대 특유의 발랄함. 30대가 봤을 때는. 아이고 귀여워라 이런 거. 진짜 고령화 되긴 됐다. 37이 이렇게 귀여워 보이네. 근데 37이라는 숫자가 네. 아, 어떤 느낌을 주냐면 아 그래. 그래도 35살 때까지는 그래도 아 난 30대 중반. 아직은 그래도 30이란 숫자에 더 가깝다. 40보다 이랬는데 이제는 빼박 그냥 40이 더 가까운 거죠. 우리 쪽이지. 네. 그래서 아 좀 근데 저는 또 해야 할 일도 있단 말이에요. 요 몇 년 사이에 이제 또 아기도 하나 낳고. 더 낳아야 되고. 그리고 또 몸매 저희 보고 좀 낳기로 했나 봐요. 그죠? 원래 생각 없다.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두 분이 그렇게 저의 롤모델은 네. 아니에요. 아니 뭐 되게 착각하시네. 너무 행복해. 아 그래요? 따라오세요. 좋아 좋아. 그래서 얘를 그렇게 놔두고 혼자 보고 보시는 거구나. 성질 내고 막. 성질을 내고. 그러니까 좋지.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니까 이 남은 40까지 남은 3년에 어떻게 알차게 살아야 될까. 아, 나는 왜 37에 이 생각을 못했을까. 40살이 됐을 때도
제가 마흔 살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어우, 어려 보인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내가 또 얼마나 발악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까, 이런 아. 것들을 좀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어려 보이는 집착하네. 아, 진짜 어려 보여. 어려 보이죠. 기자는 사실은 뭐 28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집착하고 엄청 그런 거에 대해서 꽂혀서 항상 그런 거 찾아봅니다. 스타일 뭐 20대는 어려 보이는 스타일. 아, 롱패딩 영해 보이는 법. 팁 좀 알려주세요. 저도 영해 보이고 싶을 때 일단 앞머리 도 유행이 있어요. 앞머리가 유행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뱅을 하면 무조건 어려 보이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뱅을 하면 너무 그건 원더걸스 테미 부를 때의 앞머리고 요즘엔 앞머리로 하트를 그려주시거나 이렇게 연가닥을 김표 같은 거 지금 이동훈 기자처럼 네, 그렇게 해주시고 중요한 건 옆머리에 더듬이를 옛날 감미연 씨처럼 더듬이를 남겨주시면 약간 뭔가 여기 광대도 커버되면서 어려 보이는 한국 유행이 이래요. 라오스 유행을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네, 야, 이태형 그래 보니까 얘는 그냥 옛날에 로비 상추 들어가지고 상추 잘려가지고 추노 그 약간 칼차기 전에 죄인 같아.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머리가 뭐 그러니까 왜 안 해? 이태형도 머리 좀 어리잖아요. 제일 어리잖아요. 이 중에서 좀 짧게 잘라 머리. 아니 얼굴 더 커 보일까 봐 그러지. 아니 앞머리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귀엽게 그럼 천명훈 씨가 자르고 하면 자릅니까? 아닐 것 같은데. 천명훈이 그렇게 큰 존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엮어 보려고 제가. 새해에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네. 엮고 싶어서요. 아니면 기사 쓰고 싶어서요. 둘 다요. 천명훈 씨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새해 맞아서 나이 한 살 더 먹었다고 슬퍼하시지 마시고 저처럼 젊어 보이고 어려 보여지는 꿀팁 네이버에 많아요. 다음에도 찾아보면 많고 네이트판 찾아보면 어린애 중학생들이 자기 사진 인증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따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보면서 따라 하시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 내가 해도 될까? 아우 이 나이에 주책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 근데 이다운 기자한테 하나 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마지막이요? 계속 물어보셔도 돼요. 아니, 지금 우리 방송 이제 해야 되니까 근데 뭐 머리살은 그렇다 치더라도 피부가 너무 탱탱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뭐 타고 안에다가 바람 넣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그건 타고 났고 아 그 제 비법은 화장을 만약에 하잖아요 아침에 그럼 막 지워지잖아요. 안 고쳐요. 안 고쳐? 냅둬. 수정하지 않는다. 수정을 하지 않아. 근데 그 수정하는 게 굉장히 피부에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 하루 동안 움직이면서 이 먼지가 쌓인 위에다가 덧바르는 거죠. 덧바르니까 이 먼지가 그대로 모공 안에 침투가 돼서 피부 더 노화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귀찮아서 안 한 거긴 한데 아침에 해 나온 그대로 집에 가자. 네 맞아. 자연스러운 게 제일. 머리를 안 감으면 머릿결이 좋아진다라는 속설이 있잖아요. 있어요. 피부도 똑같아요. 세수를 오랫동안 안 하면 피부도 깨끗해지고. 뭔 소리예요? 더러운 소리를. 요즘부터 피부 좋아지는 애들이 세수를 하지 말라고. 씹지 말라고. 씹지 말라고. 주말에. 치면 예뻐지려고. 아니, 주말에. 이건 이런 기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비누를 많이 사용하면 이 지분 그 지방성 그게 유분이 많이 사라져서 건조해져요. 네, 건조해지고 안 좋으니까요. 웬만하면 전 물로만 씻어요 사실. 진짜요? 네. 야, 이 말이 많다. 관리법은 뭐 거의 김태희 씨 급인데요. 그러게요. 네, 김태희 씨도 거의 그 그렇게 물... 얘기하면 제가 뭐가 될까요? 그 갖다 비교할 거를 저 따위에 김태희 씨를 비교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피부는 김태희 씨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아, 그래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네, 알겠어요. 이렇게 오늘처럼 이병헌 씨도 만나고 아, 네. 네. 그렇지. 네. 배우들한테 흉은 안 듣죠. 아,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니까. 관심도 없더라고요. 아, 그 유부남이신데. 네. 아, 저는 저도 유부녀. 저 이제 뭐 새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새해 간단하게 좀 소망 하나씩만 얘기하고 시작하죠. 아, 해도 됩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좀 올해도 이태영 씨 기사를 일면에 쓰는 게 쓰고 싶다. 결혼으로. 그 상대가 천명훈이었으면 좋겠다. 아, 그럼 미리 써라. 써놔? 써놓고 있다가 아니 사실 몇 개 써놓은 거 있어. 사람 이름만 바꾸면 돼. 매년 그래? 하나씩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람 이름만 바꾸면 돼요. 통엽 씨는? 저는 뭐 아무튼 지금 그 빵집 씨 하신다 그래가지고 뭐 빵집이랑 뭐 프랜차이즈 몇 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록은 흔들리지 않는 나이래도 근데 엄청 흔들려요. 흔들면 흔들리니까 저는 바람 안 불어도 흔들리니까 근데 저한테 제일 큰 소망은 이제 또 개그 프로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어떤 중요하죠. 누가 희망을 또 넣어줬어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프로젝트로 모여있긴 한데 현실화 돼가지고 올해 한 5월이나 6월쯤에 개그 프로가 하나 딱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태용 씨는 어때요? 올해 좀 소망 있으시다면. 하 기자님과 같습니다.
제 그럼? 소망이 하 기자님 소망이고. 아 그래요? 네. 우리도 다 근데. 본인 기사 본인 쓰실래요? 아니 사실 뭐. 내가 결혼한다. 아. 근데 결혼을 네. 해야겠다 막 이런 네. 것보다 진짜 이거는 약간 이제 나이 먹으면서 드는 건데 요새 약간 노화를 약간 느끼고 있거든요. 노화? 아. 네가 내 제럴인데? 노화를 몸에 느끼고? 노화를 느끼고 아, 있어요. 그쵸. 느낄 막내도 있어요. 늙으니까. 그렇죠. 아, 어느 시점이 있잖아요. 한번 꺾이는 그런 맞아요. 시점이 있잖아요. 네. 아 근데 요새 제가 약간 그 신체 리듬이 꺾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 나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좀 회복도 늦고 그죠? 뭔가 좀 그럴 때 앞머리를 좀 자르세요. 앞머리 잘라봐. 앞머리를 자르시면 이재원의 뷰티 꿀팁을 따라하면 아, 맞는 것 같아요. 앞머리도 어렵고 그럴 때 앞머리를 자르세요. 이태영 씨는 아직도 젊습니다. 우리에 비하면. 그럼요. 이정 기자, 이정 기자의 올해 소망은 좀 뭐가 있을까요? 아 저는 사실 소망 개인적인 소망은 네. 그냥 네. 건강 이런 건 다 누구나 하는 거니까 둘째 본인의 좀 네. 욕심을 그렇게 네. 되게 뭔가 좀 훈훈한 사람은 아니라서요. 네. 좀 개인적인 소망은 특종 아니요 재테크를 좀 잘해보고 싶거든요. 아, 재테크. 재테크. 네, 요즘 재테크 좀 관심 많아져가지고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뭐. 아니요. 왜 물어보시면 안 물어본데 재테크 왕입니다. 아니요 아네 알겠습니다. 재테크를 네. 잘하고 싶은데. 그 재테크가 돈에 대한 재테크도 좋지만 저 이제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 만드는 것도 좋아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창작 콘텐츠로 뮤테크 될 수 아. 뮤직 재테크 뮤테크나 글테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작사 작곡 네, 좀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쌓아서 이거 사실 엉덩이 싸움이잖아요. 그죠. 이 엉덩이 오래 싸움인데 이게 또 아이도 키우고 이러니까 쉽지는 않은데 이것들을 올해에 좀 몇 개를 완성 지을 수 있는 게 제일 이정엽 씨의 콜라보는 구체적이다. 이정엽 씨와의 콜라보는 어땠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뭐야? 작사 이런 거 좀 도와주시면 아 작사를 트로트 쪽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아유 나는 전 저작권만 확실하면 줄 수 있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뭐 저는 필요도 없습니다. 저 세상에 내 노래 하나 있는 게 꿈이에요. 아 있잖아요. 이러쿵저러쿵 누가 압니까? 그 이러쿵저러쿵 나도 그 여자가 너무 보고 싶다. 네. 아니 진짜 이게 구체적인 꿈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아 가장 구체적인 건 결혼이 뭐 그런 보다 더 중요한 게 근데 너무 추상적인 느낌이야. 아니 좋은 남자 딱 만나고 결혼하면 어떻게 보면 평생의 기틀 아니 근데 그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 이다영 회장님처럼 어떤 내가 그런 엉덩이 싸움을 해서 뭔가를 제작을 해서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싶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결혼은 내가 하고 싶다고 왜 못합니까? 이태영 씨 지나가는 남자 딱 보고 괜찮다 싶으면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실래요? 그 남자가 아니요 가만 예 고맙습니다 딱 하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이 리포터예요 남의 인생이라고 너무 결혼하고 싶은 거 스타일인데 아닙니다. 그럼 인생.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진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자 이런 시점에서 네. 이제 저희 방송을 많이 듣는 청취자분들은 아마 이종엽 씨 결혼 뒷얘기를 다룬 방송을 찾아보시면 그 당시 얼마나 좋아하고 어렵게 결혼했는지 쭈그리 했습니다. 쭈그리 죄송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새해 얘기를 좀 했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연말 정산을 보통 하시잖아요. 네. 아 맞다. 저희는 연초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 뭐 저희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NRG 방송 전에 네, 그렇죠. 그 연예 대상, 네. 연기 대상, 대상 맞추기 저희가 네 개 됐었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결과의 향방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자리를 통해서 일부 1교시 자리를 통해서 깔끔하게 정산을 하고 가자. 아 왠지 나 꼴찌했을 네. 것 같아. 나는 좀 아, 모르고 취지의 말씀을. 이게 일단은 네. 중요한 게 일단 네. 1등부터 4등까지 순위가 있는데. 그렇죠. 상품이 각각 뭐였죠 우리가 그때 이게? 저희가? 예전에 했을 때는 상품이 한 명만 벌칙을 뭐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네. 첫 번 4등이 제가 알기로 피자를 쏘고. 피자를 쏘고. 아, 맞아요. 그리고 3등이 또 피자가 이제 그 이제 상반기에 있을 수 있는 그 공개방송 때. 공개방송 때. 오신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쏘는 걸로. 그리고 떡국. 세 판 정도였죠 그때. 세 판 정도. 네. 3등이 떡국이었죠. 한 10만 원 정도. 3등이 거예요. 떡국 그리고 네. 3등이 떡국 그리고 2등이 커피 쏘는 커피. 거예요. 아, 그렇구나. 떡국 커피는 보통 세트로 이제 그날 아마 해결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1등이 이제 모든 거 다 얻어 먹겠다. 그런 거. 1등이 나왔나요? 일단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떨린다 이거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하나도 안 떨리겠지만 정산하겠다고 말씀드린 순간부터 톡방을 통해서 지금 멤버들이 계속 지금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자꾸 알려달라고 하는데 네네. 그 재미를 위해서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미리 결과를 알고 들어오면 재미없으니까 네. 뭔가 리얼한 여러분들의 리액션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사실은 네. 다시 듣기 위해서 네. 다 알 수 있지만 네. 그럼 순위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귀찮아서 안 하셨죠? 아니 네, 일부러 안 들었어 그래서 한 나 2등 정도 했을 것 같아. 2등? 2, 3등 할까? 내가 봤을 때 이태형 네가 꼴찌다. 아니, 일단은 결과 발표부터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연기 대상부터 하나씩 좀 네. 가봅시다. 연기 대상은 실제로는 이제 대상 타신 분들이
김영철 씨하고 천호진 씨가 그렇죠. 공동 대상을 타셨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규칙은 안정하게 했는데 만일 그 공동 대상에 한 사람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룰을 개정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다행히 맞추신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맞아, 그래서 저가 남궁민 씨.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이 장나라 씨를 꼽아가지고 장나라 씨는 뭐 받았대요? 우수상. 우수상 받았죠. 최우수는 줬어야 된다. 약간 그래서 그 고백 부부가 약간은 홀대 받았다 아마 이런 팬들 사이에서 불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는 KBS 연기대상은 다 못 맞췄다. 못 맞췄고. 그러니까 동률이다. 누가 맞췄으면 얼마나 배 아팠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 MBC. 아 이게 했는데 날인다. 이제 실제 대상 타신 분들이 김상중 씨가 아니라 역적으로 타셨어요. 네, 근데 탔다. 저희가 그래도 좀 꽤 오랜 시간 좀 팟캐스트 하다 보니까 네. 좀 맞춰 많은 분들 안목이 좀 생겼어요. 사실은 이게 중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윤균상 씨를 좀 뽑지 않을까 생각도 하셨는데 다들 이렇게 김상중 씨를 뽑아주셔가지고 지금 윤균상 씨는 무관왕이죠. 맞아요. 네, 상을 못 받으셨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아직 뭐 좀 어리시고 뭐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한간에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SBS 드라마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나 좀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닌가 하는데 사실은 뭐 그 기준이야 이제 그 내부적으로밖에 모르는 거니까 제가 일단 윤균상 씨 아까 딱딱하게 못 탔게 됐다는 소식은 좀 전해드릴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가 만장일치로 김상중 씨를 꼽았어요. 그래서 전부 다 1점씩. 아, 저도 꼽았어요? 우와. 와, 다행이다. 나는 해놓고도 몰랐다. 근데 막판에 막 엄청 두 분이 바꾸셔가지고 두 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기록을 마지막 딱 끝날 때 했었는데 다 김상중 씨를 꼽아서 현재까지는 동점이 네 명이 다 동점입니다. 1점씩. 나는 하나 김상중 하나 믿고 있었는데 이제 없어 나는. 자, 그다음에 이제 SBS 대상을 이제 말씀드렸대요. 실제 대상은 이제 그 지성 씨. 지성. 그렇죠? 아, 네, 피고인이 어떤 지성 씨가 수상을 네. 해가지고 이제 되게 좋았는데 이혁 씨도 저희 네 명이 다 맞았어요? 네. 아, 나 나만 나만 쓴 줄 알았네. 나 지성 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김상중 씨는 약간 의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장일치라고 썼는데 이 지성 씨의 경우에는 나 이름이 좀 달랐나 봐요.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 다른 분 뽑았다가 막판에 바꾸고 해가지고 네 명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중간에 바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 했었죠 처음부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최종적인 결과밖에 제가 기록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다행히 다 맞췄어요. 2대2대2대2 전부 다 2점씩. 큰일 났네. 얘는 연애 대상이다. 연애 대상. 그래서 제가 이게 해보니까 저희가 한 3년째 이게 4년째 하니까 진짜 이 뭐 이다은 기자의 이제 기자니까 약간 더 안목이 있겠지만 두 분도 역시 진짜 한 해 그런 연기 대상의 판도를 좀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지 않았나. 이게 그냥 특히 동엽 씨 같은 경우에는 꼴찌 하시던 분이 굉장히 좀 발전 많이 발전했다. 그리고 설렁설렁 오지만 이게 배우는 게 있네. 지금 제가 볼 때 이렇게 좀 연예 대상 하기 전에 뜸을 들으신 거 보니까 하선배가 1등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느낌이 저희가 칭찬하는 거 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칭찬하는 거 보니까 왜냐면 잘하는 사람이 자랑을 하고 납띄워주는 거야. 이 녹음 전에 뭐 빵도 사오고 막 그러니까 두 분이 저를 제가 고마워하시기보다는 약간 의심이 들어요. 이 빵 왜서 왜서 1등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제 갑니다. 일단 공개를 할게요. 네? 아 떨린다. 씨. KBS는 이제 사업의 여파로 이제 수상을 없었죠. 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행사가 없어졌고 네. 결국에는 이 SBS와 MBC 아, 두 개네. 근데 SBS는 일단 틀렸거든. 다 틀렸지. 저희 운명이 갈라지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MBC로 갈라진다. MBC는 실제 대상 타신 분이 전현무 씨죠. 나 혼자 산다의 전현무 씨가 수상하셨죠. 제가 전현무 씨 하잖아. 나 김성주 했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누가 안 된다 했지. 누가 누구를 골랐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다운 기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김성주 씨를 골랐어요. 네, 그 안 된다 했잖아 제가. 그다음에 이다운 씨는 윤종신 씨. 내가? 너무 생뚱맞아. 너무 생뚱맞아. 윤종신 씨. 야, 나 윤종신 했다고 제가? 아니 전현무라고 생각하고 네. 있었지?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와, 나 끝났다 이게 아 여기서 뭔가 반전이 나와요. SBS 틀렸단 말이야. 본인이 100% 전현무라고 믿고 있었어. 그래. 그니까 전현무 되고 됐어 이게 윤종신 씨 같았어요. 저는 제가 전현무 맞춘 거보다 네. 이동엽 씨 못 맞춘 게 더 기뻐요. 나 이게 더 기뻐. 네. 그리고 태영 씨하고 제가 전현무 씨를 뽑았거든요. 와! 아, 맞췄어? 태영 씨하고 제가 3점이 됐고 두 분이 2점으로 그대로 물어 어떻게 되나. SBS는 자, SBS는 다 틀렸잖아. 다음 다 틀렸네. SBS는 실제 대상 타신 분이 굉장히 의외였죠. 그러니까 네. 미운 우리 새끼에서 나오지 그치. 않을까 싶었는데 그 어머님들이 자, 김건모 씨나 이제 뭐 박수홍 씨나 이상미 씨 또 토니 씨 어머님들이 타셔가지고 진짜 방송 업계에서도 와 되게 이례적이다. 어떻게 일반인 대상에 나올 수 있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누굴 뽑았냐면
동엽 씨하고 다원 씨, 태영 씨가 이상민 씨를 꼽았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제가 수상훈 씨를 꼽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스코어를 총해보면 태영 씨하고 제가 3점. 그리고 동엽 씨하고 이다원 기자가 2점씩. 최종 결과 이래요. 아, 씨. 공동이네요. 공동.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네. 공동 점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건 제 의견인데 좀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리얼로 이렇게 하고 녹음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증거도 되고 하니까 그냥 간편하게 단판 가위바위보로. 아. 가위바위보로? 화끈하게 한번. 아, 여기서 3, 4등, 1, 2등 그쵸? 이렇게? 3, 4등끼리 가위바위보를 하고 1, 2등 가위바위보를 해서. 어쨌든 하긴 하려면 이태용은 공짜를 먹네. 아니 저는 그러면 우리는 가위바위보 하지 말고 묵찌빠로 하죠. 아, 뭐 그 룰은 두 분이서 좋아요. 가위바위보는 내가 못하거든. 태영 씨는 뭐 하고 싶으세요? 아,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게 가위바위보죠. 그 단판. 뭐 단판, 3세판. 3세판. 3세판? 우리는 3세판 하시고. 두 분은 저희는 단판으로 할게요. 네. 꼴찌니까. 네. 꼴찌니까. 그러면은 일단 저희 둘이 아무래도 이제 그 공짜가 걸려 있다 보니까 더 긴장감이 있을 것 같으니까. 3세판으로 가고. 두 분 다 내시는 분들이 일단 가위바위보를 먼저. 그 피자 세 판이냐 또 피자나 떡국이나 먹을 놓고 그래서 그런데 뭐 사실은 떡국 하면 뭐 단판으로 그러면 그 15,000원 곱하기 4 태용민 PD가 그러면 이거 딱 이렇게 증인으로 최PD님까지 근데 남자는 주먹 아니에요? 아 이제 신경전 들어오네 자 묵찌빠 묵찌빠 남자 주먹입니다 가위바위보 아 이런 가위 찌 이런 식으로 또 머리를 쓰셨네 찌 오케이 아 알았어 한 방이 끝났네요. 아이고 참네. 아유 정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자 남자는 주먹인데 빠를 내셨고요. 그러니까요. 이걸 간판 저는 찌를 내서 이겼죠. 야 똑똑하다 네. 똑똑해. 이게 어떻게 그랬으면 잠깐 어떻게 됐지? 내가 주먹을 내야 되는데 찌를 내. 어떻게 됐지? 찌를 내면 내가 분명 주먹 안 낼 것 같아서. 아~ 근데 약간 묵찌빠는 기싸움이에요 사실. 기싸움이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졌어. 맞는 걸 골랐어요. 운에 좌우당하지 않고 내가 길로 걷겠다. 대단하다. 그래서 이종엽 씨 결국에는 그때도 저기 쭉을 했듯이 꼴찌로 피자를 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올해도 예. 이용에 흔들리지 않은 나의 브록인데 지금 피자 지고 나서 눈빛이 엄청 흔들려요. 피자 세 판 네. 가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공동 3위였지만 네. 이제 마지막 그 뭔가 결정전으로 가위바위보 그 단판은 담비바로 네. 끝났고 네. 이다원 기자가 3등, 3등. 네. 떡국을 쏘는 떡국. 걸로 네. 제가 피자 네. 피자를 이제 다음 어디 있을지 모르는 우리 또 공개 방송에서 세 판 쏩니다. 그러면 저희 가위바위보 3세 판이었죠. 가위바위보 3세 판. 세 판 먼저 이기는 거죠? 세 판 중에 두 판 먼저 이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세 판 중에 두 판 먼저 이기는 거예요. 3선 2선 3전 출신인데 아 이태형 뭐 열심히 해외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까먹었어요. 해외 너무 오래 있었네. 그럼 저희가 이제 봐주시고 네. 좀 중계를 해주세요. 중계할게요. 자 하기자님하고 이태형 씨의 네. 가위바위보가 고를 시작됩니다. 가위 남자는 주먹입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이렇게 해서 남자는 주먹이란 말에 진짜 네. 우리 하기자님이 주먹을 내셨고 한 번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태영 씨가 보자기를 냈습니다. 1승 1대 0입니다. 이태영 1승 태영 씨가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아유 굉장히 재밌는 흥미진진한 왜냐하면 이게 문장 하나 걸리기 때문에 커요. 자 갑니다. 이태영 씨 누가 승리할 거로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태영 씨가 이겼습니다. 이태영 씨가 이태영 씨 유리하죠. 가위바위보 자 이렇게 해서 이태영 씨가 주먹 하 기자님이 가위를 내서 이태영 씨가 진짜 네. 공짜로 감사합니다, 새해부터 새해 대박 터졌어 이태영 씨가 진짜 이런 셋법 같은 게 없는데 대박이라고요? 근데 커피 하나 안 산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 이런 행운이 제일 아니 커피를 평소 사오시는 분이 그러니까 괜찮지 아 근데 공짜 한번 얻어먹는 게 너무 저는 늘 이태영 씨가 이렇게 멋있다. 뭔가 네. 살신성인 정신으로 네.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1등은 참 표정이 되게 우울해 보이시는 거 그러니까요 부럽다 갑자기 표정이 확 우울해졌는데 새해 첫날부터 꼴찌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말의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다 1등도 공동 3등도 공동이라서 근데 저는 이동엽 씨와 같이 공동 3등을 하고 네. 가위바위보로 가른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안심이 돼가지고 아 요한테 이기겠다 네. 이게 자신감 싸움이네 그러니까 기싸움에서 기싸움이 지네 어차피 딱 보자마자 못 내겠더라고 모두 뭘 내도 질 것 같은 마음에 해봤더니 진짜 내고 찌할 때 묵찌빨 때도 마음을 정했지 내가 찌를 해야 되겠다 하고 딱 했던 찌를 하더라고 안 된다 알겠습니다. 안 돼 그러니까 거기 이제 룰을 이제 이동 기자 룰로 따라가면서 이미 승부 났다 승부 났네 네. 아, 하기자님은 정 정직하시네요. 남자는 무목하니까. 이게 두 판이니까 한 판 정도는 멋있게 저주게. 볼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두 번째 판에 대신 나요? 혹시 한번 가일 나 그냥 그냥 해보자, 혹시 후회되시나요? 첫 판에 지금 없이 가 그냥 두 분이 가위바위보.
야, 하기 전에 이제 이기네. 아무 부담 없잖아. 어, 부담 없으니까 이기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사온 빵이 더 비싸요, 사실. 아, 이 빵도 많이 사봤다. 그러니까 참. 일단 그러면은 정리가 됐으니까 네. 일단 태영 씨가 1등으로서 모든 편의를 제공 받으시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커피를 사고 네. 그다음에 이정 기자 떡국, 네. 이정엽 씨가 피자 사겠습니다. 공개 방송 때 사시는 거. 공개 방송에 만약에 세 판 사고도 더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네 판 뭐 사셔야죠. 그렇죠. 아, 그래도 천만 나이로 저희가 출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많이 오진 않죠. 근데 생각보다 또 많이 오시진 않더라고요. 네. 세 판은 남더라고 다행히. 그럼 저희가 이제 뭐 이제 좀 상품은 정해졌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또 올해 또 상반기 또 좀 많은 분들 좀 모시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공개 방송에 대한 얘기도 좋습니다. 시간 되면은 네. 뭐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오면 좋겠다는. 꼭 좀 이게 댓글에다가 네. 좀 정체성을 좀 밝혀주세요. 네, 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녹음실을 모시는 마음도 참 좋긴 한데 뭐 좀 다른 방법 또 좀 어차피 저희가 방송을 또 좀 이렇게 약간 전제로 해야 되다 보니까 녹음실이 제일 편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네.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재밌는 한번 공개 방송 해보도록 세 번째죠 벌써 그죠? 어, 이제 그때 이제 동엽 씨가 두 번째 못 오셔가지고 되게 많이 제가 그때 또 피자 재미있게 또 예, 보내셔가지고 이강재 씨 보내고 씨 피자를 보내고 제가 대신 샀던 저희가 이제 새해 인사도 했고 네. 연초 정산도 했으니까 네. 1교시를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에 2교시에서는 네. 좀 올해 연초를 또 달구고 있는 네. 뉴스 이슈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